안녕하십니까. 박세호 행정사로 갑니다. 여기 팜플렛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강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인증제도와 기업 경영 컨설팅을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조명인 교사님께서 이제 신고 업무, 허가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허가 업무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이 가장 어렵고 수입료도 엄청 셉니다. 비싼 건 억대까지 가는 것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이제 인증 쪽이라면 도대체 뭐가 인증일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당장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뒷면에 KC 인증부터가 저희들의 일입니다. 뭐 전자제품, 안경, 뭐 안전, 여러분들 생활용품 모든 것들이, 심지어 먹는 거 햅쌉까지도 저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행정사가, 많은 교수님들이 나오셨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것도 과연 너네 일이냐라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너네는 무슨 김밥 천국이냐라고 얘기도 들어봤어요. 맞아요. 진짜 김밥 천국이에요. 종류의 가짓수가 진짜 많습니다. 예. 저도 뭐 마찬가지 저기 조명연 교수처럼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대한행정사 연수원에서 이제 교수들 같이 팔람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아마 또 연수교육학원에서 역량강화 교육 같은 거 제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40시간씩 막 80시간짜리 교육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때 또 만나 뵐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보통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을 하는 것도 어떤 관심사가 이제 같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행정사라는 자격을 따셨기 때문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도 허가에 가깝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를 행정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허가 업무입니다. 예, 자기 부작위 원칙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이 기술적인 소통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게 소통이라고 뭐 일방적인 먹고 사는 데 대한 대화가 아니라 소통이, 기술의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여러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지만 그게 사람이냐, 기업이냐, 제품이냐, 아니면 뭐 행위이냐, 법이냐, 기관이냐,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면, 사람도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존재하겠죠. 외국인이면 출입국 관련 업무가 당연히 우리 업무가 되는 거고, 내국인이면 주로 어떤 게 대상이 될까요? 내국인이면. 내국인 뭐 자격정지 취소. 우리도 그걸 구제해 주니까요. 그죠? 뭐 운전면허 같은 것도 사람에 관련된 업무겠죠. 예. 그쵸? 뭐 다른 거고. 기업 같으면 기업에, 여기는 뭐 기업이 대상일 수도 있고요. 제품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대상인 것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메인비즈, 이노비즈, 뭐 벤처기업, 연구소, 이런 것들이 주로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제품이면 가장 많이 들어 뭐 KS 인증, KC 인증, 그다음에 성능 인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행위이면, 행위가 대상이 되는 것들, 뭐 시스템 인증들이 대부분 뭐 ISO 인증, 환경 인증, 이런 건 시스템적인 인증들이 주로 이제 행위에 관한 인증들인데, 그다음에 뭐또 법이나 기관이면은 뭐 예를 들면 뭐 행정심판 아니면 비영리 법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법이나 기관에 대한 대상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많이 하는 것, 만약에 또, 행위 같은 것도 있죠. 토지개발 행위 같은 경우도 하나의 행위가 대상이 되는 건데, 그중에서 제가 하는 거는 바로 이쪽에 가깝습니다. 뭐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잠깐 조명행정사가 허가 쪽이 좀 어렵다 하고,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뭐 아까 2, 3개월? 왜 그건 짧은 거고요. 예. 그래서 수임은 많이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몸이 하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건 이상 수임 잘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제안서를 쓰면 길게는 1년짜리, 2년짜리 제안서를 쓰게 돼요. 예. 그러면 왜 수임료가 그래서 비쌀까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서류 단순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그거 뭐 치르면 되죠. 근데 그 서류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회사의 하드웨어적인 게 구성이 안돼 있으면 이건 실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서류만으로 끝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과목이 인증 제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관련은 기업 경영 컨설팅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바닥부터 새로 싹 뒤집어내야 돼요. 뭐 비단 마찬가지 협석 같은 경우에는 선행 요건이 있어요. 선행 요건이 뭐냐면은 시설에 관한 거예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받아주지 않으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억 정도 기본 수입료를 해요. 지금 요즘에 소규모 협석 같은 경우에는 뭐 800에서 2천, 3천 정도 보통 수입료가 발생해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상이 어디냐면 식약처가 주 대상이거든요. 식약처 사람들은 대부분 전공자들이죠. 예. 최소한 뭐 식품 기사라든지, 예. 식가공 기사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가 제일 또 두려워하는 기관이 식약처입니다. 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소통의 기술이 딸리니까요. 그 사람들은 전문 언어를 쓰는데 우리가 대화가 안 되면 절대 일을 수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노비즈 마찬가지인데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연간 매출 3년 연간 매출이 60억 정도 돼야 되고 수도권 경우는 그다음에 조직도라든지 매뉴얼적인 거, 품질 관리적인 거 이런 것도 회사 내규부터 싹 다 바닥부터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메인비즈 하나 수임 하나 이노비즈 수임하면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본 잡고 가요. 그럼 수입료는 보통 뭐 해서 수입료를 정하는 게 아 이거는 뭐 얼마입니다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6개월 정도 실사를 가서 먼저 방문을 해서 기업 평가를 한 다음에 아 이 정도냐 메인비즈 이노비즈 가려면 최소 1년이 걸리겠다 6개월이 걸리겠다 그러면 그때 제가 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을 갈까 두 번을 갈까 1개월을 갈까 2개월을 갈까 그래서 그때 수입료가 결정이 돼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 단순하게 제가 이 기업원만 하다 보면 뭐 인증만 하다 보면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이 키네틱 체인의 사슬 효과가 나와요. 왜? 이 기업 안에는 사람이 존재하죠. 예. 사람이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출입국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제품이 존재하다 보니까 제품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회사 제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제가 출입국은 잘 안 해요. 별로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저는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출입국은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행정사가 지금 11회까지 나오면서 1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입국은 행정사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당연히 물어보세요. 마찬가지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연간계약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연간계약을 되게 많이 하는데 뭐 1년에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속 연간계약 하는 게 업체가 코로나 전에는 많을 때는 12개 뭐 20개까지도 됐었는데 작을 때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서 지금은 이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예, 그래서 일정 세무사처럼 기장료를 받고 외과 받고 컨설팅 해드리고 행정적인 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하다 보면 뭐 대표님의 와이프가 음주운전하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배달기사가 운송기사가 음주운전에 걸려서 당장 내일 출고해야 돼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해요. 별의별 일이 또 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이제 기관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의복을 제작하는데 그게 제품의 대상이 뭐 방염 제품이냐 방염품이냐에 따라서 이게 테스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납품이 거절돼서 7억 8억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으로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절차들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좀 종합 예술 같은 파트가 제 파트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하면 제일 다른 이제 행정사 대한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에 강의를 해요. 끝날 때 해요. 다 듣고 와서 마지막인데 제가 지금 제일 바쁜 시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런 인증들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얘는 결국 기업의 돈이에요.
사람의 스펙을 갖춰서 스펙을 갖춰서 자기가 할 일을 정하지만 기업도 이제 스펙이 없으면 뭐 국책 자금, 정책 자금, 그다음에 기술 보증 기금, 신용 보증 기금, 사업 자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도 대상이 이제 지자체에 들어가는 대상이냐, 기관에 뭐래 중기부라든지 중기청으로 들어가는 계산이 사업 계획서냐, 아니면 뭐 기술 보증 기금, 신용 보증 기금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서냐, 아니면 엔젤 투자들한테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 IPO 기업 공개 때문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계획서가 달라져요. 예, 보고 싶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왜 지금 제일 바쁘냐면은 내년도 당장 2월달부터 중기청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가끔 이제 11월 말, 12월 초 정도 보통 되면 이제 내년도 중기자금이 뭐 3조 5천억입니다. 6조입니다. 벤처기업 자금이 얼마입니다가 이제 쭉쭉 발표되죠. 지금 이제 국회가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제공하다 보면 요이 땅 하면, 아 죄송합니다. 시작하면 2월에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월에 만들어서는 입이 늦어요. 예,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10월, 11월 정도 되면 전년도 예산을 보고 어떤 이 회사는 어떻게 빌드업해서 내년도에서 이쪽을 노려봐야 되겠다 이미 시작이 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 모두 다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 저도 조명 행정사랑 같이 강의 시작했었는데 여기서 약간 인턴 과정 같으세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시고 마찬가지 뭐 변호사도 이혼 전문 있고 형사 민사 전문 있듯이 좀 이까 전문가 선생님들도 지금 제일 잘하는 파트들만 강의하시거든요. 다 할 줄 알아도 그러다 보니까 좀 들어보시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또 대한행정사 연수 과정 들어가면 인턴데 거기는 좀 사실은 되게 뭐 윤리 교육부터 정해진 교육 그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디테일하게 해주지 못하고 마찬가지 또 이렇게 뭐 대부분 또 행정사회에서 교육하는 거는 거기도 뭐 저도 강의는 하고 있지만 대면 교육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교육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면서 질문 같은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쭉 한번 서칭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강의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게 됐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뭐 제가 늘 여기 강의 첫 강의 들어오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제 아무튼 합격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행복고 고생 시작입니다. 네, 과연 행정사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일 궁금하고 답답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저기 팀장님한테 연락처 같은 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 때 물어보시면 다 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인터넷에 집어넣은 다양한 일반 경영 컨설팅 교육을 갖고 있길래 네네네. 그런 것도 찾아드리는 저는 처음부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경영 지도사하고도 조금 부딪히는 사실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경영 지도사 부분은 그러니까 뭐 그거 이제 경영 지도사에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가 하는 경우는 행정사랑 약간 파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는 서류를 만들어주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되게 인허가 서류가 만들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에 직접 들어가는 대리권을 갖고 있는 행위가 경영지도사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장 등도 뭐 가장 좋은 게 홈택스 다들 아시잖아요. 홈택스 보면은 우리가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홈택스 등록해서 세무사한테 이제 제 아이디랑 패스워드 주면 대리인을 제가 세무사가 지정을 하면 그 세무사가 이름을 하잖아요. 유일하게 행정사가 그 대리를 이름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가입을 해서 대리인으로 박세호 행정사를 지정을 하면 제가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경영지도사는 그걸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파트는 다르지만 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공계 출신은 아니면 기업 쪽에 많이 일을 해보셨으면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시죠.
근데 뭐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물론 저런 데, 그런데 제가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 제가 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뭐 경영 컨설팅 협회 같은 데도 강의 들어가고 하는데 나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또 이 예. 네,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거의 다 심화 과정. 여름 정도에 보통 하지 않나요? 예, 네, 여름이나 그 전에 아마 심화 과정 이렇게 뭐 출입국 장만익 교수님도 하시고 계시고 조명인 선생님도 하시고 계시고 다들 그 파트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협선만 여기서 80시간. 30시간 했나? 80시간 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강의를. 그런 심화 과정은 뭐 행정사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초이스 하셔서, 예, 네, 초이스 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그 혹시 강의 계획에 없는 것들 중에 네. 과거에 22년이나 21년에 네. 심화 과정 강의를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행정사 네. 그런 것도 강의 계획에 없는 것들은 그런 것 들어볼까요? 뭐 그렇죠. 뭐 그거는 강의 개설만 된다면 뭐 들으셔도 되죠. 네, 들으셔도 되죠. 네. 다른 뭐 출입국이나 이런 쪽 질문 없으세요? 법인 설립 이런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장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뭐 교수했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